실물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색상도 빨간색인데 완전 빨갛지는 않고 크리미한 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죽 케이스를 처음 넣을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윗부분을 먼저 넣는다고 합니다. 윗부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 넣으라고 주위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게 확실히 가죽 케이스에는 확실히 느낌이 납니다. 아이폰 SE를 물리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폰 SE2가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된다고 하니 이 짐벌을 물려서 좀 더 안정적인 구도로 촬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뷰입니다. 오늘은 2100명의 구독자 돌파 기념과 제가 새로 산 물품들에 대한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2150명의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물품을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출시된 아이폰 SE2인데요. 저는 4월 29일 날 쿠팡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오늘 새벽에 로켓 배송으로 아이폰 SE2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이폰 SE2 언박싱을 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폰 SE부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기존 폰 갤럭시 S10 플러스를 주력으로 쓰고 있는데요. 아이폰 SE2를 왜 샀냐?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가격이 합리적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는 아이폰 5S를 처음 썼었는데 이게 너무 용량이 적어가지고 16기가짜리였었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갤럭시로 넘어갔었던 게 아직까지 아이폰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그동안 이제 아이폰 가격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아이폰 SE2 최저가가 55만원대로 시작을 하는 바람에 아 이거는 무조건 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갤럭시 S10 플러스의 약정이 한 10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약정이 끝나면 하나를 해지를 하던지 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프로덕트 레드를 구매를 했고요. 아이폰 5S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앞부분에서 흰색과 또 검정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아이폰 5S는 4인치 모델로 출시됐었고 2013년 10월 달에 출시가 됐어요. 이거 정품이다 보니까 시리얼 넘버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제가 샀던 거는 골드 색상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레드. 지금은 이제 조금 뒤에 레드 색깔이 조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벗기기가 쉬워진 것 같아요. 아이폰 SE 레드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프로덕트 레드 색상이 나옵니다. 이 프로덕트 레드 제품을 구매하면 일정 부분에 한해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께 기부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이폰 사용을 환영합니다 라고 적혀 있고 여기 이제 유심 꼽을 수 있는 칩 나와 있고 또 사용 설명서 그리고 애플 스티커 두 장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폰 SE2 이제 실물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색상도 빨간색인데 완전 빨갛지는 않고 약간 흰색이 들어가 있는 크리미한 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구매를 할 때 이제 검은 색상으로 살지 레드로 살지 고민을 하다가 이참에 한번 레드를 한번 구입을 해보자 해서 레드로 구입을 했었습니다. 블랙을 고르신 분들은 대다수의 이유가 이제 앞면이 전부 다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뒷면도 블랙으로 맞춰서 통일감을 딱 유지를 할 계획으로 구매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동안 조던 신발을 모으다 보니까는 이 건빨 조합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이번에는 한번 건빨 조합으로 가보자 하고 결정을 짓고 레드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도 간편하게 벗길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도 굉장히 잘 벗겨졌습니다. 첫 인상은 굉장히 가볍고 또 세련되고 매끈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4.7인치의 아이폰은 처음 써보거든요.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아이폰이 4인치짜리 아이폰 5S이다 보니까 이제 4.7인치 제품이 조금 아직은 약간 낯선데 크기가 큰 폰보다는 저는 아무래도 좀 작은 게 좋더라고요. 일단 좀 한 손으로 들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하고 다른 업무를 볼 때도 한 손으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구성품 한번 알아볼게요. 5W 충전기. 네, 이건 좀 아쉬워요. 근데 아이폰 SE가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팟. 저는 사실 라이트닝 포트로 이어진 이어팟은 처음 받아봐요 지금. 이거는 근데 거의 안 될 것 같은 게 에어팟 프로를 이미 갖고 있어서 아마도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라이트닝 포트가 들어있죠. 이제 너무 많아서 네 이것도 아마 거의 안 쓸 것 같아요. 이 생폰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저는 그냥 이참에 한번 가죽 케이스를 한번 사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가죽 케이스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정식 가격은 55,000원이고요 이 가죽 케이스인데요, 이거는 DHL을 사고 국제 배송이 온 거예요. 초동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픈을 하면 저도 레드를 또 구매를 했어요. 이 레드는 이제 기존 아이폰 SE2의 레드보다는 살짝 진하게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매끈매끈하고요. 뭐 실리콘 케이스보단 훨씬 덜 미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앞면은 이제 굉장히 보들보들한 면이어서 핸드폰을 탈착하고 장착할 때 스나는 거를 확실히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들부들한 소재를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넣기 편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죽 케이스를 처음 넣을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게 일단은 윗부분을 먼저 넣는다고 합니다. 가죽 케이스를 오픈하면은 딱 이게 주의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부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 넣으라고 주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뭐 정품 케이스다 보니까 전혀 규격에 대해서 유격이 생긴다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뭐 탈부착하는 건 너무 쉬워요. 네, 이렇게 부착이 됐습니다. 네, 가죽 케이스를 장착한 아이폰 SE2의 실물입니다. 그냥 정말 한몸 같죠. 왜냐면 네, 프로덕트 레드 제품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고요. 네, 아직 이제 강화 필름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이폰 7A과 곡률이 살짝 다르다고 해서 일단은 지금 SE2 버전으로 나온 강화 유리를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오는 대로 바로 부착을 할 예정이고요. 또 하나 사는 게 하나 또 있는데 가죽 케이스도 쓰다 보면은 변색이 된다고 해요. 이제 에이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나마 좀 방지를 해줄 것을 찾다가 가죽 크림을 찾게 되었어요. 이 링크는 제가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에서 구매를 했고요. 캐럿 제품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라고 해요. 두 개 품목을 샀습니다. 하나는 에센스고 하나는 크림입니다. 크림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에센스를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독일산이고요. 크기별로 이제 가격대가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그냥 적당하게 60ml랑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에센스. 사실 이 에센스가 좀 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스펀지인데요. 세트로 구매를 해서 15,000원 그쯤에 구매를 했던 것 같은데 뭐 배송비 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잘라가지고 이제 바를 때 쓰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바르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잘라주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방울 가려 뿌려서 이제 이걸 묻혀준다고 합니다. 네, 아, 이제 막 산 거여서 사실 뭐 때라든지 그런 건 별로 없는데 그냥 이제 방지 차원에서 발라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클리너는 이제 그 때가 묻었을 때 이거를 조금이나마 희석시키기 위한 제품이고 에센스가 코팅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다 했고요. 네, 사실 이 아이폰 SE2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두 방울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두 방울보다 조금 오버해서 뿌렸는데 네, 딱 두 방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두 방울이나 한 방울 반 정도? 워낙 작아가지고 이렇게 다 발라봤고 이제 에센스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센스는 굉장히 그 호랑이 연고처럼 생겼죠. 냄새는 딱히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묻혀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고체예요.
네, 업체인데 이걸 스펀지로 문지르면 이게 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확실히 가죽 케이스에는 확실히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네, 그 핸들링이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 카메라 렌즈에 좀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됐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보관해 놓으면 알아서 얘가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매달 한 두 번 정도 해주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오래오래 쓸 수 있고 에이징도 덜 먹어서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가죽 케이스를 처음 사용해봐서. 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기존 사용 중인 갤럭시 S10 플러스가 아직 약정이 안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알뜰폰 요금제를 알아보기도 했고, 제가 쓰고 있는 통신사가 KT에서는 데이터 쉐어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으면 다른 그 회선에 번호를 부여를 해서 유심 취급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쓸 수 있게끔, 대신 이제 전화랑 문자는 안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팟 같은 용도죠. 아이팟에다가 LTE가 되게끔 하는, 아이폰을 이제 아이팟처럼 사용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쉐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KT 공식 직영점에 방문을 해서 데이터 쉐어링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제가 지금 아이패드 미니 5를 데이터 쉐어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선까지는 무료라고 했거든요. 다만 이제 처음에 유심 칩 구매를 하는 7,700원은 별도로 청구가 되고, 일단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SE2에 대한 데이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금도 공짜고요. 그래서 일단 10개월 정도는 일단 이 2폰을 쓰다가 이제 이 약정이 끝나면 갤럭시 S10 플러스나 아이폰 SE2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메인폰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올해 내로 이 애플페이가 도입이 된다는 설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서 조금 지켜보고 있고요. 뭐 애플페이가 만약 진짜로 현실화 된다면 그때는 아이폰 SE2를 메인폰으로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걸 산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올해 초였나? 그쯤에 구매를 했었던 이 짐벌입니다. 지윤사건인데 처음에는 액션캠에 물리려고 이제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액션캠에 물리기 위해 필요한 액세서리들도 좀 구매를 해서 시험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원래는 핸드폰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이제 액션캠이 들어간 거니까는 무게의 하중을 많이 받아서 모터 소리가 굉장히 많이 돌고, 또 액션캠에서도 일단 그 진동 소리가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이게 느낌이 외장 마이크에서도 이 진동 소리가 좀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보류를 하고 하다가 아이폰 SE를 물리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폰 SE에 한번 물리고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걸로 좀 메인을 쓸 것 같아요. 당분간은 360도 촬영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저도 채널 운영을 하면서 짐벌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짐벌 제품을 알아보던 중에 지윤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이폰 SE2가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이 짐벌을 물려서 좀 더 안정적인 구도로 촬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실사용 후기로 한번 이 아이폰 SE2 컨텐츠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박싱만 진행을 해봤고요. 좀 굉장히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조금이나마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시 한번 지금까지 구독해 주신 2150명의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